기어타임즈. 네, 오랜만에 멕시코 팬덤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에스타 레드 색상의 아주 클래시컬한 컬러 조합으로 멕시코 팬더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가 왔습니다. 네, 그 좀 우리 임선호 기타리스트가 네. 왔다 간 다음에 네. 와닿는 게 세상에 나쁜 기타는 없다. 아, 그렇죠. 세상에 나쁜 기타는 없다. 그리고 예. 결국에는 손이 중요하다. 손이 중요하다. 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아, 맞아요. 네. 네.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타 키드들이 보기에는 네, 임선호 기타리스트의 기타 연주가 뭔가 약간 그냥 되게 기본기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베이직한 연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쌓여 있는 내공이 정말 엄청나죠. 그 코드를 하나 잡고 이렇게 이 소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와 정말 딱 옆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네, 감동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리뷰 직후에 지금 맥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몇 개 더 리뷰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앞으로 기타 연습을 할 때 뭐 화려한 테크닉 연습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정말 기본기에 충실한 그 기타 연주다운 연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새삼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워 코드를 잡고 코드 워크를 하는데 노래방 반주처럼 나오는 그런 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란 느낌이 아 맞아요. 야 백킹을 잘해야 되겠구나. 네. 이 기타를 거의 쪼갠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치는데 이거 소리가 아주 밸런스가 야 기타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손이 손이 중요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그래서 버즈비의 15년 차 명품 손 예. 선생님과 함께 병호쌤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년 차도 아니죠 선생님. 이제 한 17년 차 네. 네. 17년 차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간을 리뷰 머신으로 지금 선생님도 건재하고 계신데 오늘 또 선생님의 멋진 연주와 함께 저는 40대 50대를 이제 버즈비에 이제 했는데 네. 우리 인우 호스트는 그 청춘을 전 30대를 통째로 날렸죠.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춘을 바쳐 버즈비에 한 세월을 제가 예, 그래갖고 예. 이렇게 미친 듯이 리뷰를 하는데 이렇게 5만 명이 안 돼요. 예, 예. 지금 한 4.9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사람들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이 90%입니다. 90%. 아,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구독을 안 해도 한번 보잖아요. 예. 미친 듯이 보니까 알고리즘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구독까지 하면은 유튜브가 버즈비로 오염이 돼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다지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꼭 구독을 하셔라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명수가 뜨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좀 보이잖아.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거는 뭐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저희 업로드된 영상 수가 곧 1만 개가 됩니다. 띠로리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띠로리로리. 업로드 양으로는 거의 최고 아닌가 싶어요.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업로드 양 뭐 상 같은 거 없나? 업로드 양상 왕업상 뭐 이런 아니 이거 뭐 개근상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하루도 업로드를 안 하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10년. 업로드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는 채널은 여러분 버즈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초대 손님도 좋고요. 네. 뭐 아주 뭐 우리 뭐 정마토서부터 해갖고 뭐 별 사람 다 나오는데 그 좀 이렇게 구독 이렇게 눌러봐요. 그냥 우리 죽기 전에 실버 버튼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50스 픽업이 달린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인데요.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조금 더 이제 빈티지한 스펙, 플레이어 플러스는 좀 더 모던한 스펙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플레이어 중에 50스를 언제 했나 보니까 딱 한 번 했었어요. 2022년 6월에 50스로 나온 171만 4천원짜리 기타를 한 대 했었는데 이때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고 스쿼드는 77.5가 나왔습니다. 괜찮은 점수가 나왔죠. 선생님은 운동 잘하는 팻, 저는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이렇게 드렸어요.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저희 머머기의 시초가 된 그렇죠. 라인업입니다. 뭐 범빈기, 기부기, 뭐 속번기, 얼마 전에 했죠 속번기, 네. 네, 슈기기, 속이 뻥 뚫리는 기타, 그렇죠. 아주 뭐 재미있는 네. 심화기 뭐 이런 네. 것들 전부 다 이 플레이어에서 나온 드립들입니다. 네 오늘도 머머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예. 186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뚫려는 76mm입니다. LDA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랙에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 머신에 신세틱 본넛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통냉이죠? 통냉입니다. 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이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샷 FET 5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셋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이 굿! 와우 좋습니다. 마샬로 바꿨습니다. 어우 자글자글해요. 페페티스. 어 이거 품질이 좋아졌는데요. 짱짱하네요. 쨍알쨍알합니다. 예, 아 진짜 저하리스트. 임선호처럼 치려니까 안 된다. 김병호처럼 쳐주십시오. 예, 네. 아 레드락이고요. 요새 이거 맥펜 잘 만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네. 공간계를 좀 넣어서. 역시 패스티피티스가 주는 짱짱함이 있죠. 예, 짱짱함이 있어요. 네. 자, 마샬 게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다. 아, 시원시원하네. 네. 기가 막히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네 사운드 모니터 진짜 좀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많아요. 좀 진짜 팬더의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픽업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픽업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뭐 플레이어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저는 이 Fat 50's가 사실 뭐 별로 없는 뭐 옵션이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같이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Fat 50에서 Fat이 이제 지방이잖아요. 지방. 네. 고지방은 아니다. 고지방은 아니다. 네. 근육량이 상당히 많은 Fat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건강한 지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군요. 근합성을 도와주는 네. 지방.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Fat 50s의 이런 쟁글쟁글하고 뭐 하이가 이제 그 그르릉거리는 그 사운드가 네, 마샬 클린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게인을 먹였을 때 짱짱하잖아요 소리가 네. 그래서 저는 쨍쨍하고 짱짱한 기타 쨍짱기 쨍짱기 예. 드리도록 예, 쨍짱기.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76.5점 나왔습니다. 아, 예전보다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200만 원이 가까워지면서 가성비 점수가 살짝 줄어서 보통은 77, 78이 많이 나왔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76.5가 나왔습니다. 제일 잘 나왔던 거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중에 제일 잘 나왔던 거는 이제 험싱싱 모델이 거의 80점을 받을 아, 뻔한 게 있어요. 79.33 이런 네. 게 하나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70점대 중후반 정도 나오는데 그런 비슷한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Fat 50s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팬더 컷샵으로 넘어갑니다. 2022 리미티드 에디션 57 스트랩 우리가 뭐 가장 좋아하는 아. 스트랩이죠. 근데 57인데 색상이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로 나왔는데 정말 예쁩니다. 야, 네. 저거 어떡하죠? 저도 이제 뭐 워낙에 제가 이제 또 57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저 애쉬의 질감이 느껴지는 저 색상은 저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가격도 다른 컷샵에 비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요즘 뭐 컷샵하면 뭐 800, 900 그냥 네. 기본 생각하게 되는데 728만 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